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속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속세는 속세과로 학명은 이케와이세툼 군마의 예이베일입니다. 본초명으로는 옥석이나 목적초라고도 불립니다. 속세는 상록다년생 초본으로 땅속 줄기나 포자로 번식합니다. 높이가 40cm에서 80cm 정도이며, 줄기는 원통형의 녹색이며, 가지가 없고 뚜렷한 마디 사이에는 10여 개의 능선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세는 전국적으로 산야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속세는 관상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원줄기의 능선에 규산염이 축적되어 딱딱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는 용도로 연마제나 세공제로도 이용됩니다. 또한 부위나 혈, 산통, 인후통 등의 효과가 있어 약용식물로도 이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